안녕하세요, 타세입니다. 오늘의 중고매물 BMW G310 2022년식 5,800km대 매물입니다. 우리 신차 출고에서 미모의 여자자분이 한번 탔었고요. 지금 5,800km나 지금 주행을 했고, 근데 지금 하자는 왼쪽 궁 레버 끝에가 살짝 부러져 있고요. 마감 작업을 해놨는데 핸들 밸런스 여기 조금 기스나 있고요. 지금 현재 2020년 1월 1일부터 AS가 시작되어서요, 2023년 1월까지 AS가 마감됩니다. 특징은 2채널 G넷 블랙박스 앞뒤로 설치되어 있고요, USB이고 핸드폰 거치대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지금 엔진 차가운 냉간시고요. 자, 계기판이 뜨면 5,820km 정확하게 주행을 했고요. 스타트. 네, 시동은 뭐 한 방에 아주 잘 걸리고요. 실키로 수가 5,820km밖에 주행하지 않은 차량이다 보니까 뭐 소모품이라든지 뭐 외관이라든지 크게 나쁜 건 없습니다. 차량 깨끗하고요. 여기 보니까 머플러 이렇게 장기세 정도는 있네요. 왼쪽 깜빡이, 오른쪽 깜빡이, 크락션. 네, 전부 깔끔하고요. 아, 이 차량도 굉장히 상태가 좋습니다. BMW G310 중고 시세야 500만원에서 400만원대 전후로 왔다갔다 하는데요, 이 바이크는 499만원에 특가로 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크는 타세 BMW G310 2020년식 스페셜 컬러와 함께 했습니다. 안녕,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